악의 기운은 이제 거의 갔다. 그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막바지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7월달, 요때부터 7월달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제 풀리는 기운이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이시안입니다. 반갑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력 7월달 원숭이띠. 참 원숭이띠 고생 많이 하셨죠. 관제와 구설과 재물과 이런 거 재물 그또 많이 돈 해먹고 이런 식으로 좀 아무튼 관제가 좀 많이 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92년 임신생 33살입니다. 아직은 이제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30대들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휘말리거나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회사나 아니면 뭐 혹시 결혼을 안 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면은 잘했을 것 같고 잘 지낼 것 같고 그래서 7월 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 특히나 92년 임신생 33살들은요, 이게 뭐 띠마다 좀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임신생들은 7월 달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어요. 피서지 가도 되고 여행도 많이 가도 되고 이 원숭이들도 굉장히 이 역마살이 무지하게 진짜 심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를 안 있어. 뭐를 벌려도 벌려. 근데 이게 좋은 것 쪽으로 역마살을 써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맥없이 그런 걸로 써먹으면은 나한테 득이 될 일이 없죠. 그런 다음에 80년 경신생 45이네요. 45이면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요번 삼재 때 제일 힘들었을 나이가 경신생하고 무신생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40대하고 50대들은 뭔가 재물을 딱 내가 재물을 맞춰놔야 되고 재물이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적자가 안 나야 되고 그러는데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좀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관제하고 그다음 매매권이에요. 이두 건이, 뭐, 아픈 거는 둘째 치고, 그건 아픈 사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긴 하는데, 결론은 관제하고, 관제가 안낄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뭐, 건물이 있거나, 뭐, 내가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뭐, 사업상에 뭐가 엮였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이래가지고, 그 관제가 안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를 안 지면, 관제가 안 낀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엮이면, 재수가 거지 같으면. 근데 지금, 임신생, 경신생, 80년 경신생, 45살, 이분들은요, 이제 서서히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한 3, 4년을 매우 많이 힘들었을 거로 보이고, 이제 상반기 지나서 지금 하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용해니까, 원숭이하고 별 적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하고 원숭이하고 타협을 잘 보셔서요. 올해는 잘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하반기 운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반기 때는 뭐 내가 까먹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해도 하반기를 잘 이루어야 되니까 80년 경신생하고 92년 임신생들은 7월 달부터 약간 움직이면서 좋은 걸로 보여요. 아니, 이제 임신생들은 그냥 좋아요. 회사 다닌 사람. 근데 이제 경신생. 그 다음에 68년 무신생. 가장 중요한 나이죠. 40대, 50대. 요분들 관제 구설 안낀 사람 별로 없을 거고, 벌금 안낸 사람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돈 해먹은 거좀 있을 거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안 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악의 기운은 이제 거의 갔다. 그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막바지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7월달, 요때부터 7월달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제 풀리는 기운이 보이니까 기운 내시고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5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이제 운 받고 막 이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60대에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 환갑 성주가 들어왔을 때 내가 건강이 그래도 좀
많이 아프거나 많이 힘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그냥 뭐 1, 2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매달렸는데 할아버지도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플 만큼 아프고 그 다음에 그걸로 떼어가는 거 그걸로 저는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신생, 무신생, 45살, 77살 요분들은요 7월 달부터 이제 그 안에 한 몇 년 전부터 다 힘들고 어려웠던 게 이제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은 지나가고 좋은 운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운들 무신 특히 68년 무신생 같은 경우 혹시라도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걸 믿는다면 저는 용궁보다 산을 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산신제가 됐든 산에 가서 제를 지냈든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든 본인들이 말고 그래서 무속인 선생님한테 이런 말이 나왔다면 경신생하고 무신생들은 이제는 재물이 조금 너무 가난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쑥날쑥은 하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움직이시려면 산신제나 산신기도나 이런 것 쪽으로 하시면은 재물이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막혀있던 재물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신생, 무신생, 45살, 77살들은 운들을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뀌는 지금 바뀌고 있어요. 7월달 원래는 4, 5월달 이때부터 풀렸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좀 풀릴래나 하는 게 아마 이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신생 56년 병신생 69세, 44년 갑신생 81세. 요즘에는 이제 81세도 건강하시고 80대 된 어르신들도 농사도 잘 짓고 잘 하셔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 땅하고 연관지어서 계시는 자연인이나 농사를 지시는 이런 분들이나 보면은 까맣게 그을리고 이래서 그런지 많이 건강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보다 땅을 가지고 저쪽에서 밑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신생 69이라고 하더라도 9수가 꼈더라도 9수에 치지 않고 그 전에 다 이제 다 겪은 거야. 그러니까 병신생 69세하고 갑신생 81세 이 어르신들도 7월 달에는요. 이제는 조금 편안하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원숭이 달이긴 해요. 달수는 원숭이 달이긴 하는데 양력이니까 원숭이 달은 아니죠. 그래서 33살, 45살, 77살, 69 하나 더 해갖고 81세까지 했는데 7월달 운세 괜찮으니까 7월달부터 움직이시고 이분들 그 역마살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용궁이나 막 이런 데 재만 지냈다면은 이번에는 산신적으로 좀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